우리 장점을 영어로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청심 안 오냐? 이 새끼 뭐야. 너 자꾸 토하려 해 여기서. 아, 재밌는 질문을 뭘로 해야 하나? 이제 양성호 재밌는 질문 뭘로 할 거야? 대기업 면접이야. 아니, 피디님. 예. 저 고졸이에요. 저 여기 서류도 못 넣어요. 그러게. 진짜 나 어떡하지? 자, 가봅시다. 나 준비도 안 했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편안하시게 이렇게 긴장하고. 아, 저요? 아, 그 네. 대기업에 왔으니까요. 일로 와도 될까요? 일로 와도 될까요? 아니, 편하게 하죠. 좋을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정경 씨는 네네. 면접 복장이 좀 상당히 푸이하게 오셨어요. 예, 방금 편하게 오라고 그러셔. 아, 네. 아니 뭐 벌써 보니까 사진부터가 아주 예. 또 의미 있는 사진을 하나 골랐는데요. 하림이 닭을 이제 상징하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 닭머리 한 사진을 이제 또 픽했습니다. 닭띠거든요 제가. 아, 그러세요? 예. 우리 닭 조심해야 되겠는데. 닭 다 해치워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아. 그러면 닭도 여러 가지 닭이 있는데. 예. 쌈닭이에요 아니면 맛있는 닭이에요? 아,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쌈닭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한림에서는 쌈닭도 중요하지만 예 맛있는 닭. 아, 예. 입사를 하시게 되면 예. 쌈닭 플러스 거기에 맛을 곁들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선은 면접을 보셨으니까 간단히 예.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공기동 씨부터 예.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1957년 6월 27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 27일이요. 회장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웅국 회장님이 이제 탄생하신 날인데요. 2020년 10월 16일. 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공기동이 이제 하림을 입사하는 날입니다. 그날과 이날 하림의 두 개의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그럼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예. 저 혹시 81년 6월 27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 그럼요. 차장님 생일이죠. 네. 아, 끝났네요. 아, 자기소개 끝난 건가요? 예.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정대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일어나서 볼게요. 아, 예, 편하게 가시네. 일하지 않으면 죽어야지. 일하지 않으면 죽어야지. 일하지 않으면 죽어야지. 안녕하십니까. 1993년 다계이에 태어난 다계 남자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근데 금방 그 자기소개 할 때 일하지 않으면 죽어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왜 죽어야죠? 왜 죽어야죠? 될 수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네. 도태되어서 죽는다. 이런 네. 대기업의 정신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이름이 이제 이슬재 매울열이거든요. 나라정 이슬재 매울열. 매운맛 한번 보여주겠다. 정재열 씨는 네. 하림 면접 준비를 밤낮 없이 준비해서 하림에서 치킨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아, 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닭이라는 게 어떤 조리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생닭일 수도 있지만 전국민이 좋아하는 맛있는 치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치킨이 되고 싶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정말 느낌이 되는 맛있는 닭이 되고 싶습니다. 권기동 씨 PC 저장 능력을 보니까 서드파티에 넣고 있어요? 예, 뭐 회사 점심시간에도 하고요. 회사 끝나고 나서도 이제 주로 대령 말복입니다. 참고로 정태열 씨는 그 지뢰찾기 고급 버전 클리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3분 안으로는 떨어져 봤는데 3분 컷 정도 했습니다. 권기동 씨 보니까 위딩 카페 사장님 아들이라고 회의됐는데 예. 어머니와 불화라고 그랬는데 예. 어떤 사항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일신상의 이유로 경영 철학이 조금 달랐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만약에 입사를 하시면 예. 현장에 이제 관리직으로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하실 때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 제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먼저 체크를 할 것 같고요. 네. 윗사람이면 제 윗사람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보다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이제 듣는 방향으로 할 것 같고요. 네. 아랫사람이면 또 아랫사람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설득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먹이 아픈다는 얘기가 그런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겠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싸우지 않으면 저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토론을 해야 되고 항상 싸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재현 씨는 보니까 예. 들곰네? 아 예. 여기인데 이제 퇴직 사유가 이렇게 비밀로 해놨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아 개인 프라이버시여서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기훈님은 예. 군대에서 MC병이었죠. 아 예. 우리 MC를 받던 경험으로 권기동님의 장점을 한번 보고 싶은데 예. 이제 제 특기는 이제 돌잔치였는데 아 그렇습니까? 돌잔치하려면 이제 그 대상이 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기 이름을 이제 하나를 따야 돼요.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실장님 이름으로 좀 한호 한호 네 한호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호의 첫 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한호의 엄마 아빠를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호의 첫 번째 생일파티 오늘 한우의 첫 번째 생일파티 돌잔치에서는 일단 뭐 간단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돌잡이 이벤트 한우의 첫 번째 생일파티에 혹시 그 정대현님? 네네 네, 그럼 고기 중에는 어떤 고기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소고기를 좀 좋아합니다. 아 그런 게 좋아합니다. 네. 닭고기도 뭐 당연히 좋아하죠. 네, 모든 우리 인간은 모든 고기는 다 좋아합니다. 네,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치킨, 인생 치킨 어떤 치킨이었습니까? 브랜드를 말해도 되겠죠? 예,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 국내 볼케이노. 국내는 좀 할인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인닭은 또 BBQ잖아요. 네, BBQ도 아, 그렇구나. 권기동 씨, 예. 아까 그 공장님께서 닭고기의 장점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 능력에 어학 연수가 필리핀에 28일 예. 연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아까 닭고기 장점을 영어로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Absolutely yes. What can I do for you? Ask, pardon, please. One more time. Yes. 닭고기의 장점을 I can't speak Korean. Ask in English, please. 치킨 치킨 yes. 네, 충분히 통했습니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치킨 베스트 포인트 이스 네 할인의 장점과 단점을 나름대로 생각하셨다면 예. 한번 이야기 해 주시죠. 아 저부터요.
저는 오늘 와서 더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기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딱함, 약간 고지식함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면접장에 와서 면접관님들의 이제 용안을 배우니 전혀 이 대기업의 그 임원분들 같은 느낌이 전혀 없으시고 왜 하림이 도태되지 않고 늘 성장하고 있구나. 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성적인 경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조금 들긴 하네요. 비색일 수도. 예. 제가 생각한 하림의 장점은 이제 저기 다른 회사랑은 다르게 저기 동물복지 동의 시스템을 다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데미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스터닝이 그렇죠. 네. 가스로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도축 환경과 그리고 IFF 이 Fresh Freezing에 이렇게 급속도로 냉각을 해서 정말 신선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열님이 아주 스탠다드에 가까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단점이라고 하면 이런 좋은 시스템을 이제 소비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하고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지현씨가 적극적으로 또 홍보주인이 되시고 나 오늘 유튜브만 하지 말고 입사를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시죠. SNS 홍보팀 쪽으로 발령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만 주시면 네. 현재 사장님과 좀 다음 대화를 나누고 퇴직을 하고 두 분이 이제 카림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포부를 한 분을 기억나시죠?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뭐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주식에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카림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전 재산을 카림에 꼬라박아서 지분을 투자를 해서 네.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이런 마인드로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불사지를 용의가 있습니다. 혹시 그 회사 좋은 정보 있으시면 촬영 끝나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현업이 유튜버입니다. 혼자서 핫도그TV라는 105만 유튜브 채널을 키운 경우 있고요. 혼자서 채널 5개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그쪽 제가 혼자서 혼자서 같이 혼자서 둘이 제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유튜브 마케팅을 한번 해본다면 하림의 이미지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뚜기라는 기업의 회장님의 따님이 유튜브를 하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브랜드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김홍국 회장님의 양아들로 한번 브랜드 마케팅을 한번 기가 막히게 해보겠습니다. 예, 결과는 뭐 회사팀에서 추호의 홍보가 갈 건데요. 예. 같이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보기에는 권기동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다수가 함께하는 일에 참신한 아이들 화합이 안 되면은 아무리 인재가 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권기동 씨는 마케팅 팀에 합격이 돼서 사무직을 배정받았고요. 정재열 씨는 생산직 공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게 나아요. 현장 실수 묵직하게 오늘 한번 반짝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돌이.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란색 모자로 폐승! 현장에 답이 있다! 죄송한데 그 앞이 보이세요? 앞에 안 보실 것 같은데? 혹시 사회생활 처음 해요? 태도가 attitude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건방지고 군대예요 얘가? 옥상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지킬 거는 좀 예.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